자, 인증받지는 소가수다. 오늘은 어디로 갖고 가? 오늘은 어디 저 과자 만드는 데 있던 것 같더라고. 또 정보를 또 잘못 알아먹었구나. 이게 암신 저 도세교육기업 시가 저 갈치구등회원 인증하고 뭐 저 규리형 해도 과자 안 무신 그거 뭐 아이들 먹는 거 그거. 아니 나도 경은 줄 알았지. 근데 네. 제주도도 어. 과자 그러니까 그 저 외국 말로는 쿠키인 것 같더라고. 팍팍 쳐 쿠키를 그냥 그래. 쿠키를 이 그건 그걸 뭐 권한된 것 같더라고. 아. 자, 개구제국에 무신 네. 그 저 과자 그거 무신 거 인증받아 드려라. 그러면 그들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오. 그럼 그룹서 자, 과자 먹으래 가봅시다. 하나, 나. 사장님이고 아예 그렇죠. 아 이거 악수도 못하겠고 이거 지금 아 지금 이거 뭐 반죽 캠수 예예 예. 근데 이게 무슨 쿠키를 지금 만들 겁니까 지금? 이거 버섯 쿠키입니다. 버섯 쿠키. 버섯 이게 반죽이 다 된 겁니까 지금? 예예 예. 아 그럼 저희들이 과정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예. 어. 공장에서 이 버섯 말고 예. 제주도 재료로 만드는 쿠키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총 8가지가 나오고 8가지. 8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5가지만 생산을 하고. 아. 그러면 이제 버섯 말고 또 뭐 있습니까? 감귤. 메밀. 그렇지. 녹차. 자색 고구마. 예. 자색 고구마? 예, 예. 그럼 앞으로도 이게 무궁무진하다는 거네. 얘 재료만 넣으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특산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산품들이. 네. 그러면 우리 제가 이걸 처음에 시도했던 목적이 우리 땅에서 나 원래 우리 밀도 제주산으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근데 요즘 이제 제주 밀이 좀 비싸다 보니까 네. 많이 생산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재료만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제 만드는 기술은 갖고 계시니까 그래. 재료만 집어.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쿠키 이런 거 고등어만 옥돔 쿠키 와 그런 거 대단하다. 예. 다 텐다 말이에요. 예. 이거 무궁무진해. 아니 난 그냥 여기저기 다녀봐도 예. 쿠키가 인정받았다는 말은 나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쿠키도 그 인정해 줍니까? 예예 제주산 15%가 이상 쓰면은 아. 그 제주산 15% 이상이 되면 제주 도지사가 인정해 주는 쿠키가 됩니다. 이거 인정받은 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제 한 1년 넘었습니다. 이제 예, 시작했고. 예. 근데 저 우리 사장님이 쿠키 이거를 연구한 지는 되게 오래됐다고 하던데. 예. 제가 접하고 한 40년 했습니다. 아, 까다로운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 돋보이 해갖고. 우리가 좀 내가 좀 지켜보자고. 예. 이분이 잘 찾아냅니다. 예. 아, 그러니까 예. 만약에 머리카락이나 있으면 야이가 삐해 울려. 저희들은 이제 베이킹 파우더나 이런 소다 이런 화학제가 전혀 안 씁니다. 아, 화학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다. 예. 아니면 화학 가도 야이가 울려. 예. 그래서 된다니까. 이런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몸에 좋은 재료가 들어간 40년의 기술이 집약된. 예. 그러면 쿠키 먹으면 힘이 불쑥불쑥 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어? 아, 좋은 재료가 다 들어가 있어. 예, 예. 좋은 재료 다 들어가 있어. 저 그나저나 이거 저 재료 말르면 안 되니까 예, 예, 예. 계속 또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쿠키가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자식처럼 만든 거 아닌가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애정을 가지고. 예. 네. 네? 그 어떤 그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적도 있었습니까? 이거를 이제 과자를 정성있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디 이제 유통이나 이런 네. 회사에 갔을 적에 네. 냉대를 받을 적에. 아.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꿋꿋하게 앞으로도 더 계속 소비자들이 인정하고 우리 많은 분들이 찾아줄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맛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거니까 무조건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 맞습니다. 맛이 이러니까 예. 질로 평가해야죠. 그렇죠. 맛으로 평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예. 이 과자는 사실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의 입이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린이 평가단을 네, 저희가 예. 초대했습니다. 자, 네. 어린이 평가단을 소개합니다. 네. 자,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는 6학년 김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친구 6학년 양한율입니다. 아, 양한율 어린이. 각각 쿠키의 재료를 얘기해서 이긴 팀이 쿠키 선물 세트를 받게 된 거죠. 아, 다 먹어봤네 말이죠. 한 두 가지는 정확한데, 나머지 세 개는 헷갈린대요, 진짜. 야. 맛이 명확한 건 명확한데 네. 모르는 건 진짜 막 맛이 다 비슷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는 기능이 왁왁하다. 네. 아. 다른 과자랑 달리 많이 달지도 않아가지고 좀 다른 과자보단 건강한 것 같아요. 아, 건강한 느낌. 이야. 어린이들도 안에 딱 먹어보니까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양쪽에서 대표 한 명씩 대답하는 겁니다. 자, 예, 예. 하나 둘 셋. 녹차. 조리떼. 뭐 또 조리떼 갑자기 녹차 아니 꼬개 그게. 어린이들은 녹차에 딱 하는데 거기다 대고 조리떼라는 우리 이거 녹차입니까 녹차? 녹차 맞습니다. 자 녹차. 아 녹차인데 그 야 이거 참.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마늘. 감귤. 뭐?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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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감귤. 감귤. 자 정답은 감귤입니다. 감귤! 봐봐, 감귤! 봐, 이 딱 이 동글동글한 게 감귤 모양이잖아. 마늘은 아닙니다, 마늘은 아닙니다. 자, 가겠습니다. 세 번째.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버섯. 나도 버섯이라. 네, 버섯, 그렇지. 나가 먼저 버지는 않고. 자, 동점이에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밀. 지실. 지실이 먼저 합니까? 아니에요. 외국어. 자, 정답을 네. 확인하겠습니다. 메밀입니다. 예? 메밀. 정답은 메밀! 자,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고구마. 뭐? 대답을 해야 하는. 선인장? 이건 당연히 선인장이지, 이거는. 정답은 고구마! 예! 자, 자 그래서. 아, 그래. 자, 이겼기 때문에 선물을 전달합니다. 아, 받았습니다. 이 또 황금돼지를 맞이해서 계획 한 말씀.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민과 저희들이 윈윈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오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 일자 산업이 거의 많이 붕괴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예. 진짜 제주도 특산물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 우림을 쿠키 파이팅을 한번 자. 다 같이 네, 외쳐주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우림을 쿠키 파이팅!